안녕하세요. 휴먼마입니다. 오늘은 팬디 스타일의 미니 가방을 떠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원형 가방 바닥면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제가 사용한 가방 바닥은 지름이 15cm, 구멍은 총 4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뜰 팬디 무늬가 12코어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2의 배수가 되도록 기본 코스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46개의 구멍에 96호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저와 같은 가방 바닥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본 코스 잡는 법을 알려드리자면, 무늬가 되는 첫 번째 실로 구멍 하나를 빼내주세요. 이 상태에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기둥코를 표시하기 위해서 단수링을 채워주세요. 첫 번째 구멍에는 세 코를 떠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코를 떴잖아요. 같은 구멍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바늘에 걸려 있는 두 가닥의 실을 한꺼번에 빼내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한코더 늘렸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곳에 바늘 넣어서 다시 한번 짧은뜨기. 첫 번째 코에는 세 코를 떴어요. 두 번째 코에서부터 10코, 10개의 구멍에는 두 코를 늘려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구멍에 바늘 넣어서 실을 잡아 빼낸 다음에 한꺼번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한번더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구멍 하나에 두 코가 떠졌습니다. 새로 끼운 실꼬리는요, 바닥 뒷면에 놓고 같이 짧은뜨기를 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에도 두 코를 늘려 떠주시는 거예요. 하나 떠주시고, 같은 코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더. 두 번째 코에서부터 구멍 10개는 이 과정을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더. 첫 번째 구멍 제외하고 3개 떴죠? 그럼 나머지 7개도 동일하게 두 코씩 늘려 떠주셔야 돼요. 첫 번째 구멍에는 3코, 나머지 10개의 구멍에는 두 코씩 늘려 떴습니다. 자, 다음 구멍에는 다시 3코를 늘려 떠주셔야 돼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셋. 그리고 다음, 지금 세 코를 늘렸던 구멍 옆에서부터는 11개의 구멍에는 두 코씩을 늘려 떠주시면 되세요.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나머지 구멍 10개에도 동일하게 작업해 주세요. 11번째 구멍까지 두 코씩 늘려둔 다음에는 다음 코에는 다시 세 코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셋. 세코 늘렸던 옆 코에서부터 다시 10개의 구멍에는 두 코씩 늘려떠주세요. 3레드를 늘려 뜨신 다음에 그 다음 코에는 다시 세 코를 늘려 떠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러면 다음 비어 있는 구멍이 11개가 되실 거예요. 이 11개의 구멍에는 두 코씩 늘려 떠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코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는 처음에 떴던 기둥코 부분 있죠? 단순히 꽂혀 있는 코에 바늘을 넣은 다음에 실을 잡아 빼내고 뒤에 걸려 있는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1단이 완성이 됩니다. 1단부터는 두 가지 실을 교차해 가면서 이랑뜨기로 떠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보통 짧은뜨기를 뜰 때 코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빼내잖아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뜨다 보면 오른쪽으로 코가 치우쳐지면서 무늬가 틀어지게 됩니다. 좀 더 예쁜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랑뜨기 하는 요령은 짧은뜨기를 할 때 앞쪽, 뒤쪽 두 가닥으로 이루어진 실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내거든요. 이랑뜨기는 앞쪽에 있는 실 한 가닥은 건너뛰시고요. 뒤쪽에 걸려있는 실 한 가닥에만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떠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되고 처음에 바닥면을 시작을 했던 실은 첫 번째 실로 샵 1번으로 펴기를 할 거고요. 세로 끼울 두 번째 실은 샵 2번으로 펴기를 할 거예요. 두 색을 잘 구분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2단 시작을 해볼게요. 우선 첫 번째 실로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기둥코에는 단스링을 채워서 시작점을 구분하기 쉽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실로는 두 번째 코에 이랑뜨기를 한 코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게 구멍 한 개에 세 코가 떠져 있습니다.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둘. 근데 기둥코를 뜨고 나면 두 번째 코가 잘 보이지 않아서 세 번째 코에 바로 이렇게 떨 수가 있거든요. 전체 코수가 그러면 맞지 않기 때문에 기둥코 옆에 있는 두 번째 코 건너뛰지 마시고 이 코에 반드시 이랑뜨기를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뒤쪽에 걸려있는 실 한 가닥에만 이렇게 바늘을 건너서 빼내주세요. 그리고 짧은뜨기를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가닥 실을 한꺼번에 이렇게 빼내는데 다음에 세 번째 코에 두 번째 실로 새로 교체를 해서 떠야 되기 때문에 실을 빼내지 마시고요. 바늘에 이렇게 두 가닥의 실이 걸려있게끔 반만 떠주세요. 그리고 새로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을 바꿔서 뜰 때는 바꾸고자 하는 전 코에는 반드시 반만 뜨고요. 그리고 다음에 교체할 실로 나머지 반을 떠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실과 그리고 새로 끼운 실꼬리는 가방 뒷면에 넣어놓고 같이 이랑뜨기를 해서 코를 이동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실로는 일곱 코를 뜰 거예요. 자, 세 번째 코 뒷부분 실에 바늘 걸어서 이랑뜨기 하나, 옆코로 이동해서 이랑뜨기 둘, 자,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코. 일곱 코에는 다시 실을 바꿔서 떠야 되니까 다 뜨지 마시고 이렇게 반만 뜬 상태에서 뒤에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첫 번째 실로 교체. 첫 번째 실로는 한 코만 떠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만 떠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 실을 교차해서 뜨게 되면 실이 엄청나게 꼬여서 나중에는 풀기도 힘들고 뜨기도 힘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뜰 수 있는 저만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자, 첫 번째 실은 항상 두 번째 실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요.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실이 첫 번째 실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두 번째 실을 첫 번째 실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주세요. 그러면 꼬아지면서 두 번째 실이 첫 번째 실 아래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실은 항상 위에, 두 번째 실은 첫 번째 실 아래쪽으로 오도록 항상 해주셔야 돼요. 좀 더 수월하게 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하실 때 첫 번째 실을 이렇게 가방, 바닥 앞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이 첫 번째 실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한 상태에서 실을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교체를 했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야 되기 때문에 앞쪽에 있던 첫 번째 실은 다시 가방 뒷면으로 이동시켜서 이랑뜨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두 번째 실로는 두 코 뜰게요. 하나, 둘. 자, 반만 뜯고 두 번째 실을 다시 뒤쪽으로 이동, 따라오던 첫 번째 실로 교체.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 뜰 패턴을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반복되는 패턴. 첫 번째 실로 두 코 먼저 떠주세요. 하나, 둘. 첫 번째 실 앞쪽으로 살짝 옮겨주시고요.
두 번째 실로 교체. 그리고 다시 첫 번째 실은 뒤로 살짝 다시 옮겨주세요. 자, 두 번째 실로는 일곱 코를 뜹니다. 일곱 코도 반만 뜨고 첫 번째 실로 교체, 첫 번째 실로 한 코만 떠줄게요. 다시 반만 뜨고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는 두 코만 뜨도록 할게요. 하나, 둘. 여기까지가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일곱,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둘. 이 패턴을요, 총 7번이 되도록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한 번을 떴기 때문에 6번을 쭉 떠주셔야 돼요. 반복되는 패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일곱.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둘.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을 다섯 번을 더 반복을 하셔서 마지막 코까지 쭉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실로 마지막 두 코를 뜬 다음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3단의 경우 2단과 동일한 패턴을 떠주셔야 돼요. 2단은 첫 번째 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2단 마지막 코도 두 번째 실이 아니라 첫 번째 실로 교체를 해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떴던 기둥 코 부분에 빼뜨기를 해주실 때도 바깥쪽 실에만 바늘을 넣어서 빼낸 다음에 뒤에 걸려 있는 코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코를 마무리를 하실 때는요, 다음 단의 첫 시작 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뜬 펜디 미니 가방의 경우 처음 시작은 무조건 첫 번째 실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코는 항상 첫 번째 실로 빼뜨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3단은 2단의 패턴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실로 사슬코 하나, 그리고 이랑뜨기 하나, 두 번째 실로 교체, 일곱 코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2단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서 떠주시면 되는데요. 2단과 동일하기 때문에 2단의 색 순서대로 그대로 바꿔가면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럼 한 바퀴 쭉 돌아서 3단 마무리하고 찾아올게요. 3단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4단도 첫 번째 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떴던 기둥 코 부분에 빼뜨기에서 3단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뜰 4단은 5단, 7단, 9단, 11단 동일한 패턴을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을 익혀주시는 게 좋은데요. 우선 사슬코 하나로 기둥 코를 올려주세요.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줍니다. 하나, 둘. 첫 번째 실로 교체, 첫 번째 실로는 6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는 2코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터 반복해서 떠줘야 되는 패턴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실로 2코,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 두 코. 첫 번째 실로 교체, 첫 번째 실로는 여섯 코 떠주도록 하세요. 두 번째 실로 교체, 실로 두 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둘. 이 패턴을 총 7번이 되도록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반복되는 패턴 다시 한번 이어서 떠볼게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여섯, 그리고 두 번째 실로 둘. 이 패턴을 다섯 번을 더 반복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5단도 4단과 동일한 패턴을 그대로 떠줘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5단까지 차례대로 떠주세요. 자,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6단도 첫 번째 실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 실로 마무리, 처음 떴던 기둥코 부분에 빼뜨기 해서 5단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6단을 떠볼 건데요. 5단까지 뜨면서 느끼셨겠지만 원래는 반복되는 패턴이 총 8번을 떠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사슬코 하나를 뜨면서 패턴 자체가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처음 시작 패턴 하나, 그리고 나머지 반복되는 패턴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처음 시작되는 패턴은 사슬코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는 다섯 코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로 교체, 첫 번째 실로는 세 코 떠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는 두 코를 떠줍니다. 여기까지가 시작 패턴이고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셔야 돼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다섯, 첫 번째 실로 셋,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둘, 두 번째 다섯, 첫 번째 셋, 두 번째 둘. 이 패턴을 여섯 번을 더 반복을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차례대로 떠서 6단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단까지 뜨신 다음에 7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한 단을 떠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도 7단까지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이제 8단 떠볼 거예요. 8단 시작하는 부분 패턴입니다. 사슬코 하나 떠주시고요.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셋, 두 번째 실로는 다섯 코를 떠주세요. 이제 반복되는 패턴을 떠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실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두 코 먼저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는 두 코, 첫 번째 실로 교체, 세 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 교체, 두 번째 실로는 다섯 코를 뜹니다. 이 패턴을 반복을 해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셋,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실로 다섯. 마찬가지로 여섯 번을 더 반복을 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8단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9단, 10단은 4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로 마무리를 해주신 다음에 처음 떴던 기둥코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9단, 10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단의 패턴을 동일하게 떠주시면 되세요. 사슬코 하나 올려주시고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여섯, 두 번째 실로 둘, 그리고 다음에서부터는
반복되는 패턴은 4단을 참고하셔서 총 7번이 되도록 떠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실로 빼뜨기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9단, 10단 동일하게 떠주세요. 10단까지 예쁘게 뜨셨나요? 이제 11단을 떠볼 건데요. 앞으로 뜰 11단은 12단과 동일한 패턴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실로 사슬코 하나 그리고 한 코를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 바꿔서 두 코, 첫 번째 실로 바꿔서 하나, 다시 두 번째 실로 교체해 일곱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까지가 시작 패턴이고요. 반복되는 패턴 이제 떠볼게요. 첫 번째 실로 바꿔서 두 코 떠주세요. 하나, 둘. 두 번째 실로도 두 코를 뜹니다. 하나, 둘. 첫 번째 실로 교체 한 코만 떠주세요. 두 번째 실로 교체 일곱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실로 둘, 두 번째 실로 둘, 첫 번째 실로 하나, 두 번째 실로 일곱. 이 반복되는 패턴을요, 여섯 번을 더 떠주시면 되고요. 첫 번째 실로 빼뜨기를 한 다음에 12단도 방금 뜬 11단의 패턴을 그대로 적용해서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 12단까지 예쁘게 뜨셨으면 이제 13단을 뜰 건데요. 13단, 14단 두 단은 첫 번째 실로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우선 사슬코 하나 떠서 기둥코를 올려주신 다음에 두 번째 코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 교체 없이 뜨기 때문에 두 번째 실을 그대로 놔둔 상태로 떠주셔도 되는데 제가 떠보니까 두 번째 실을 뒤쪽에 덧대가면서 한 바퀴를 쭉 돌려주는 게 가방이 흐트러지지 않고 모양을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두 번째 실은 뒷면에다 놓고 같이 떠주시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코에도 이랑뜨기로 하나, 그리고 네 번째 코에도 이랑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코에 하나씩 첫 번째 실로만 떠주시면 됩니다. 한 바퀴 쭉 돌아서 빼뜨기를 해주신 다음에 14단도 첫 번째 실로만 해주시면 되세요. 기둥코를 포함해서 96코가 될 수 있도록 코 빠짐없이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F자형의 무늬 패턴이 서로 마주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위에 첫 번째 실로만 두 단을 떠서 무늬와 무늬 사이의 간격을 벌려주기 위한 거니까요. 13단, 14단 첫 번째 실로만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차례대로 맞아뜨고 찾아올게요. 14단까지 완성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팬디 무늬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무늬가 위로 두 개가 더 나타나도록 떠주셔야 돼요. 그래서 2단부터 14단까지 패턴을 그대로 반복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2단 패턴 기억하시죠? 사슬코 하나를 떠주신 다음에 첫 번째 실로 하나, 그리고 다시 두 번째 실로 교체를 해가면서 차례대로 떠주시면 됩니다. 앞서 뜬 영상을 참고를 하셔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F자형의 무늬가 위로 두 개가 나도록 그대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예쁘게 뜨고 찾아올게요. 2단부터 14단까지 두 번을 반복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무늬가 3단으로 나타나도록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양쪽 실 끝을 잘라서 돗바늘이 한쪽에 끼워주세요. 처음 시작한 기둥코 옆에가 두 번째 코잖아요. 두 번째 코는 그대로 건너뛰시고요. 세 번째 코 안쪽으로 바늘을 이동시켜주세요. 그리고 처음에 떴던 기둥코 부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깥쪽 실에만 바늘을 끼워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티에 나지 않게 마감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안쪽으로 돌린 다음에 안쪽 코 사이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실 끝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처음 한 코 정도는 한 번 정도 되돌아가서 단단히 고정 지을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아랫부분, 코 아랫부분으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실 끝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남은 실끝은 가위로 잘라내 주시고요. 두 번째 실꼬리도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첫 번째 실처럼 마찬가지로 아랫부분으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실꼬리를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떼어낸 가방끈을 달아줄 위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시면 각단마다 기둥코를 올려가면서 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형태의 선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선을 쭈루룩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기둥코 부분이 있어요. 기둥코 부분에 단수링 하나 채워주시고요. 이 단수링을 기준으로 딱 접으면 좌우로 팬디 모양이니가 4세트씩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랬을 때 반대편 딱 정중앙에 보시면 F자와 F자 사이에 두줄 간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F자가 끝나는 위치, 오른쪽에서 끝나는 위치를 쭉 따라 올라가셔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뒤쪽으로는 F자가 끝나는 곳, 그리고 앞쪽으로도 F자가 끝나는 곳에 가방끈 달아줄 위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가방끈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끈은 손잡이 역할을 하는 뒷부분의 긴 끈과 장금고리 역할을 하는 앞부분의 짧은 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뒤쪽 긴 끈부터 작업을 해볼 건데요. 우선 새끼손가락에 실을 감고 검지에 감아주세요.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주시면 실이 풀리지 않게 매듭코가 지어지게 됩니다. 이 매듭코는 전체 코수 작업 시 제외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늘에 걸려 있는 고리 안으로 다시 한번 통과시켜 주시면 사슬코 하나가 떠집니다. 이 사슬코를 총 60개가 되도록 떠주셔야 돼요. 자, 고리 안으로 통과, 다시 고리 안으로 통과. 60코가 되도록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세요. 60개의 사슬코를 뜬 다음엔 위쪽에 사슬코 하나를 더 떠서 기둥코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사슬에서부터 짧은뜨기를 떠주셔야 돼요. 가장 위쪽에 있는 건 기둥코고요. 그 다음에 있는 코가 첫 번째 코에 해당을 합니다. 이곳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끝코까지 총 60개의 짧은뜨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60번째 코, 끝에 있는 매듭코는 절대 작업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 끝코까지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2단을 떠주셔야 돼요. 사슬코 하나를 올린 다음에 편물을 반대편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사슬코가 떠져 있는 첫 번째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코에도 짧은뜨기 하나. 이런 식으로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떠서 2단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60코를 떠주세요. 이 과정을 4단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끝에 60코까지 뜨신 다음에 사슬코 하나, 기둥코 올리고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짧은뜨기 하나로 시작해서 60코. 이 과정을 4단까지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4단까지 뜨신 다음에는 실끝을 잘라 돗바늘에 끼인 다음에 코 사이사이로 이동시켜 실꼬리를 감춰주시면 됩니다. 테두리를 좀더 깔끔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두 번째 실을 이용해서 테두리 작업을 해줄 거예요. 시작할 때는 가방끈을 처음 시작할 때 사슬코를 떴잖아요. 사슬코를 떠서 위에 짧은뜨기를 떴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의 형태의 가는 선이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겉면이에요. 일자의 선이 아래쪽을 향하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반대편은 안쪽인데요. 울퉁불퉁하고 일자 형태가 제대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위치를 잡을 때는 평평한 면이 고르게 나타나는 겉면을 향하되 사슬코를 떴던 일자 형태의 선이 아랫부분을 향하도록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끝부분 있죠? 끝코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두 번째 실을 끼워주시는데 끈과 끈 사이를 고정하기 위해서 적당량 실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바늘을 빼내주세요. 그리고 사슬코 하나를 떠서 기둥코를 올린 다음 기둥코가 떠져 있는 코에 다시 한번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를 한코 떠줍니다.
이때 실끝은요, 반드시 오른쪽 이렇게 끝에 놓이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단 끝부분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3단 끝부분에도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마지막 4단 끝부분에도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렇게 가방 양끝은요,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4코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러면 4단 부분이 떠져 있는 가방끈 부분이 있습니다. 첫 코에서부터 다시 바늘 넣어서 이번에는 빼뜨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실 빼내서 뒤에 걸려있는 코로 빼뜨기. 두 번째 코에도 빼뜨기. 세 번째 코에도 빼뜨기. 이런 식으로 60번째 코까지 그대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가방끈 위아래 부분은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차례대로 빼뜨기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코까지 뜨신 다음에 다시 옆면을 떠야 되기 때문에 사슬코 하나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코에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하나,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다시 옆 테두리는 빼뜨기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구멍에서부터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보시면 사슬코 그리고 짧은뜨기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이곳에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차례대로 60번째 코까지 빼뜨기를 떠주세요. 테두리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를 한 다음에 처음에 떴던 기둥코 부분에 다시 한번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쪽 끈 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을 이번에는 좀 넉넉히 남겨놓고 장단해 주세요. 남겨놓은 실두 가닥 중 하나는 가운데 부분을 고정할 거고요. 나머지 하나는 아랫부분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두 가닥이 같은 방향에 지금 모아져 있기 때문에 실 하나는 코 사이사이로 이동을 시켜서 끝쪽으로 옮겨가도록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로 옮기면 끈 하나는 아래쪽 부분으로 오게 됩니다. 잠금장치 역할을 할 짧은 끈도 긴 끈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되 코스만 변화를 주시면 됩니다. 우선 이번에는 사슬코 32코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매듭코 한코 지어준 상태에서 사슬코를 32개 잡아주세요. 그리고 긴 끈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사슬코 하나 떠서 기둥코 올린 다음에 기둥코 아래에 있는 게첫 번째 코였잖아요. 이첫 번째 코에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기둥코를 제외하고 총 32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32번째 코까지 뜨신 다음엔 긴 끈과 동일하게 사슬코 하나, 짧은뜨기, 마지막 32번째 코까지 떠주기를 4단까지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시고요. 테두리 부분 뜨듯이 양옆은 기둥코 하나, 짧은뜨기 4, 그리고 위아래는 빼뜨기를 32번 반복을 하셔서 긴 끈과 동일한 방식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짧은 가방끈까지 완성이 되었으면 이제 가방 겉면에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방끈에 보시면 두 가닥의 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쪽 실은요, 가방끈 안쪽 면을 고정시켜줄 거고요. 나머지 한 실은 가방끈 밑면을 고정시키는 데 사용할 거예요. 우선 가방끈 안쪽에 있는 실부터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가방끈이 서로 마주보게끔 포개신 다음에 옆쪽 첫 번째 코로 바늘을 이동시켜서 가방끈이 이렇게 반 포개지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짧은 가방끈의 경우 가방 겉면에 부착을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시작한 기둥코 부분이 뒷면이고요. 맞은편 단순히 꽂혀있는 곳이 앞면이 되는데요. 앞면 쪽에다가 짧은 끈을 부착을 할 거예요.
위에서부터 6단 정도 내려온 위치에 가방끈을 놓아주세요. 보시면 F자, F자 사이에 두 줄이 이렇게 간격이 벌려지거든요. 그 간격 사이에 가방끈이 딱 올 수 있게끔 해주신 다음에 옆코로 이동을 하는데 빼뜨기를 하면서 앞쪽 실, 뒤쪽 실 이렇게 해서 두 가닥의 실로 각 코마다 연결이 됐습니다. 이두실 사이에 바늘을 넣으시는 거예요. 한 3땀 정도 고정시켜 주시면 되세요. 3코 정도 고정시킨 다음에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방 안쪽에 실이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한번 지어주시고 코 사이사이로 바늘을 이동시켜주세요. 한 코 정도는 되돌아가서 실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신 다음에 다시 아래쪽으로 이동. 실꼬리는 정리해주세요. 이번에는 가방끈 밑면을 고정해 주셔야 돼요. 우선 가방 안쪽으로 향하도록 바늘을 이동시킨 다음에 박음질을 해주시는데요. 마찬가지로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을 빼내주신 다음에 뒤쪽 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단단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양 끝은 한 번 정도 더 되풀이해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땀 정도 다시 바늘을 이동시키고 이번에는 뒤쪽으로 바늘을 통과. 이게 박음질이에요. 앞코로 왔다가 뒤코로 빼내기.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끈을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매듭 지어 주시고 코 사이사이로 통과. 긴 가방끈도 짧은 가방끈과 동일한 방식으로 반이 포개지도록 한 코 정도 바늘을 통과한 다음에 이번에는 뒷면에다 대주시는 거예요. 기둥코가 있는 뒷면 위에서부터 6단 내려온 위치에 가방끈을 놓아주세요. 긴 가방끈의 경우 5단 정도 안쪽으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고정하기 위해서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와 주세요. 두 가방끈을 단단히 고정시켜 주시면 팬디 스타일의 미니 가방이 완성이 됩니다. 폭은 아담한 편이지만 길이가 긴 편이기 때문에 휴대폰 넣어주시고 장지갑도 수납이 가능해요. 내용물을 넣으신 다음에는 긴 가방끈을 짧은 가방끈 안쪽으로 통과시켜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뜨는 법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요. 완성했을 때 팬디 무늬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가방이니까요. 예쁘게 만들어 사용하시고 주변 분들께 선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다음번엔 더 예쁜 작품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뜨기 시간 보내세요.